교재 161쪽에 나와 있는 차트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해볼 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그 다음에 315211B였죠. 소스 9장 차트 이거였죠? 시트 1번, 시트 1-2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지금 시트 1이 있고 시트 1에 2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트 1을 만들어서 시트 1-1에 2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트 1번을 가공을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있죠. 요 차트 자체를 치워버리세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여기 차트에다 두고 차트에다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져요. 오늘의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요, 차트를 일단 만들 거예요. 만들고 나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모양하고 달리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지. 그렇죠. 아까 우리 수업 전에 이제 떡이 있었지만은 떡 얘기를 잠깐 해보면 쌀로 만든 게 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쌀을 갖다 주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은 만들지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만들 거 아닙니까? 이론적은 쌀을 쪄서 그거를 쳐가지고 뭐 떡을 만든다. 방송 보니까는 떡이요, 찌는 떡, 삶는 떡, 뭐 굽는 떡, 치는 떡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럼 엑셀도 떡으로 표현하면은 찹쌀떡처럼 만들 수도 있고 전병처럼 만들 수도 있고 다 달라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요렇게 범위를 잡아요. 차트 속에 들어갈 범위를 먼저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잡으셨어요? 요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삽입에 가면 차트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세로 막대형 차트예요. 얘를 클릭하고 첫 번째 거, 2차원 세로 막대형 중에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아차, 나 차트를 잘못 만든 것 같아. 이 차트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차트를 처음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차트 속에 있는 꾸미는 기능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 이제 닫으시면 되고, 자, 여기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차트 도구 레이아웃 서식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상단에 그 중에 제일 왼쪽이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을 누르면 요런 것도 있네요. 요런 거 2차원 막대인데 이거는 뭐냐면 누적 막대라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 눌러보세요. 파란색은 중간고사 위에 거, 빨간 거는 기말고사예요. 그럼 과학 점수가 제일 높네. 여기 지금 수학 점수나 사회 점수가 낮은 것처럼, 수학 점수가 낮은 것처럼 보이고요, 과학 점수가 높이 보여요. 그러니까 두 과목의 합계가 나온 거야. 아까 차트 종류는 어떻게 했냐면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는 것은 낱개별로 막대기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누적이니까 예. 제일 꼭대기가 이제 합계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묶음 세로 막대로 돌아가서
그랬더니 우리 책에는 이렇게도 내보내네요. 여기 가로막대를 또 해보래. 가로막대. 가로막대도 해보래. 그럼 가로막대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대 어렵진 않겠죠? 아까는 세로막대였어요. 세로막대였어. 그러면 세로막대로도 하고 가로막대로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꺾은 선을 선택해 보세요. 꺾은 선. 세로막대, 꺾은 선, 원형, 가로막대, 뭐 영역형 있는데 꺾은 선을 선택하니까 꺾은 선 종류 중에 네 번째 걸 선택을 해주네요. 자,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들쑥날쑥. 자, 차트 종류에 가서 영역형 한번 해요. 영역형. 영역형이 있는데 영역형도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보는, 개별적으로 빨간 게 기말고사가 지금 있고 뒤에 중간고사가 껴 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안 보이네. 기말고사에 가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가 작으면 기말고사가 낮게 보일 테고 중간고사가 크면 위에 삐죽삐죽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비슷비슷하거든. 이런 경우는 영역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이쁠 수 있죠. 그때는 그 옆에 있는 누적 영역형을 하는 거예요. 누적 영역형. 그러면 밑에 있는 중간고사 위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중간고사는 이렇게 보이고 기말고사는 위에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회점수하고 저기 수학점수가 좀 낮아 보여. 과학점수가 좀 높아 보이고 중국어 점수도 그렇게 보는 거고. 분산형은 뭘까요? 분산형. 분산형. 분산형 중에는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꼬불꼬불 뭐 보이기도 하고 종류가 있어요. 주식형은 안 될 거예요. 주식형은. 주식형을 하려면 시가, 종가, 거래량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숫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형은 못 만들고. 표면형은 어떻게 될까? 표면형. 표면형도 지금 볼래니까 뭐라 할까? 좀 불편하게 돼 있네. 도넛형은 뭐예요? 거품형을 볼까? 거품형. 중간고사 다 가려버렸네. 버블 물방울이 퉁퉁 튀듯이 보는 거예요. 방사형은 뭔지. 방사형은 가운데 거미줄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쫙쫙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학 과목 이 기말고사 수학 과목하고 사회 과목이 어떻게 됐어요? 가깝죠. 가운데서 가깝잖아요. 지금요. 수학 점수가 빨간 거. 파란 거는 영어 점수가 가깝네. 빨간 국사 점수는 어떻게 돼요? 빨간 국사 점수는 저 끝으로 펼쳐져 있죠. 중국어 점수하고. 이런 경우 숫자가 크다는 뜻이고. 거미줄 중앙에서부터 가까우면 뭐야? 점수가 낮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차트의 종류를 보시면은 어떤 용도로 쓸지 우리가 이제 미리 잘 생각했다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세로막대를 많이 쓰죠. 예전에 교무실 가면 그거 있었어. 반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폐지 얼마큼 냈는지 이런 거. 아이고 징글징글. 뭐 등록금 납부 현황 이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반은 뭐 몇 명이 안 냈네. 등록금 제날치에 척척 내면 괜찮았죠. 예. 자, 이렇게 차트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차트 종류가 마음에 안 들면 차트 종류를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가시면 처음 거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일곱 번째 거 뭐 이렇게 뭐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대로 우리가 고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요. 색깔이 어떤 유형으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모양은 제목이 보일 건지, 범례가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테이블 여기 범례가 아래로 내려갈 건지, 그 다음에 색깔 문양은 어떻게 넣을 건지, 흑백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저쪽에는 보라색 계열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조금 더 고쳐주면 이쁘겠죠. 자, 이 차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뭐든지 지우는 건 딜리트예요. 자, 블록을 다시 잡고 나서 삽입에 가서 차트 종류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 차트를 어디에다 놓고 보여줄 거냐 하는 건데, 저 옆에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띄워놓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얘를 끌고 와야지, 끌고 와야지. 끌고 와서 얘랑 좀 맞춰보면 좋겠죠. 요렇게 맞추면 좋겠지. 너비도 좀 맞추면 좋겠죠. 너비도, 너비도 요렇게 맞춰보세요. 요렇게. 자, 개체예요. 개체. 자, 어느 거를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덩어리잖아요. 엑셀 안에다가 우리가 블럭을 잡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차트 자체를 우린 개체라 그래. 개체.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림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형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개체라 그래요. 개체는 클릭하면 그냥 통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체 중에서 이 차트라는 개체가 제일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거 배웠죠. 삽입에 가면 도형 배우는 거 했었죠. 도형 이렇게 그리는 거 했었죠. 얘는 이거 하나야. 하나인데 이 차트는 잘 보시면 차트 영역이 있고 범례 영역이 있고 범례 영역이 있고 여기 보면 그림 영역이 있고 계열이 있고 이쪽에는 갑축이 있고 밑에는 항목축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밥상에 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찌개그릇 다 다른 것처럼 얘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범례를 옮겨라 그럼 범례가 어느 걸 찾아야 되고, 갑축을 어떻게 하라 그럼 갑축이 어딘지 찾아야 되고, 이 자체는 차트란 건 알겠는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컴퓨터에서는 얘를 가장 친해야 돼 나랑. 그래야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얘를 블록 잡아서 원 데이터를 블록 잡아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누구라도 클릭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만들어진 얘를 꾸며야 되잖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잘못 만들면 안 되겠지만 만들어진 거를 잘 꾸며야 돼.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떡을 만들겠다 이거야. 쌀을 가지고, 그럼 쌀을 블럭 잡고 삽입에 들어가서 떡, 그러면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퓨터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 찌고 뭐 불리고 뭐 떡을 맺히고 이런 거는 없고, 컴퓨터 세상에서는 쌀 블럭 잡아서 삽입 떡으로, 그럼 떡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떡이 찹쌀떡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떡이 될 수도 있고, 고명은 어떻게 얹을 것이며 크기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모양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럼 보세요. 지금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를 쓱 갖다 대보면, 차트 영역하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허연데, 허연데. 이 전체 구조. 그리고, 보시면 줄이 쳐져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줄이 쳐져 있잖아. 거기다 갖다 대면, 주눈금선하고 떠요. 그러니까 0, 10, 20 해서 100까지 이렇게 숫자 눈금이 보이는데, 눈금과 눈금 사이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금선하고 보여요. 근데 왼쪽에 숫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로인지 가로인지 뭔지는 나오는데, 갑축하고 나와, 갑축. 값은 숫자가 들어있다는 것이 값이에요. 그게 가로가 될 수도 있고, 세로가 될 수도 있어요. 밑에 과목 이름이 보이네, 과목 이름이. 거기다 갖다 대면, 항목축이라고 나와요, 항목축. 그럼 항목축은 가로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목축이 세로에 갈 수도 있고, 세로에 있는 갑축이 가로로 갑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게 뭔지 파란 게 뭔지 모르잖아요. 빨간 게 기말고사인지 중간고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법례라는 애가 있어, 법례. 아, 파란 거는 중간고사구나. 빨간 거는 기말고사구나 하는 법례라는 항목 여기 뚝하니 있다고, 이렇게. 여기를 우린 법례라 그래, 법례. 요소를 알아야 돼. 물그릇 좀 갖다 주세요 했는데 숟가락 갖다 주면 안 되잖아. 밥좀더 주세요 했는데 국을 더 주면 안 되잖아. 용어를 알아야 뭐를 한다고, 컴퓨터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해보면 뭐가 선택이 돼요. 뭐가 선택이 된다고, 이렇게. 선택이 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뭐가 선택이 되는데, 선택이 될때 자세히 갖다 대기만 해도 여기는 뭐라고 뜨거든. 그런 요소들을 알고 해야 되고요. 알고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은 블럭을 잡아서 삽입을 해가지고 가로막대로 하라 그랬거든. 가로막대. 근데 가로막대가 아니라 세로막대를 먼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할 거냐? 귀찮지. 크기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요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트 도구 디자인. 거기 가면 차트를 그냥 바꿀 수가 있어. 얘를 지우고 새로 만들지 말고 만들어진 차트를 바꿔버리자 이거야.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서 우리 가로막대를 누르면 가로막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가로막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쪽에는 이제 값이 있는 곳이 갑축인데 글자가 있는 항목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는 왼쪽에 세로에 갑축이 있었고 가로로 항목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항목축이 세로로 왔고 갑축이 가로로 왔다고. 알아서 움직여, 그거는. 법례는 오른쪽 그대로 있고. 자, 다시. 그게 지금 뭐냐면은요. 오른쪽 페이지 3번 차트 종류 바꾸기 하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이거를 차트 종류 변경을 여기 눌렀죠?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차트 자체에서 오른쪽 누르고,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해도 돼요. 책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 위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를 눌러가지고, 얘를 세로로 바꿨어요. 세로로. 이렇게 바꿨다고. 자, 164페이지 중간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기말고사. 기말고사 빨간색만 차트를 바꾸고 싶어. 파란색은 세로막대고, 기말고사 빨간 거는 가로막대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세로로 보고 하나는 가로로 보면 헷갈리거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 클릭했어요. 빨간 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빨간 거. 아까는
빨간 거, 파란 거 상관없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종류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에 나와 있는 기말고사를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국어서부터 국사까지 쪼르륵 선택이 됐거든.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하셔도 되고, 계열만 변경하는 거죠. 아니면 차트 종류를 통째로 바꿔줘요. 이렇게. 이번에는 뭐로 바꿀 거냐면, 꺾은 선으로 바꿀 거예요. 꺾은 선. 꺾은 선을 선택하면, 네 번째 꺾은 선이 나와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보세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 세로, 하나는 꺾은 선. 하고 서로 달리 나타났어. 그런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하나는 100점 만점이고 하나는 1000점 만점이 아니잖아. 둘 다 100점 만점이잖아.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간고사는 30점, 기말고사는 70점 이렇게 주더라고. 기말고사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아무리 높아도 30이고 기말고사는 70이야. 100점이 아니거든. 합이 100점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떤 차트를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이걸 해주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누적 막대. 그럼 30, 70이 합쳐서 100점까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얘 따로, 쟤 따로 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빨간 걸 다시 클릭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열 서식이라고 나오는데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 우리 엑셀에서 컨트롤 1번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변경하거나 꾸밀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제가 파란색의 중간고사를 클릭한 게 아니라 빨간색의 기말고사를 선택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그때 이 선택 영역을 서식에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서식을 눌러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된다고. 자, 보조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책에 보세요. 165쪽에 빨간색을 선택하고 1번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전에 이런 메뉴가 떴어요. 이런 메뉴가 이렇게 메뉴가 떴다고 이렇게 이때 제일 밑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라 그랬잖아요. 누르시면 16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축 보조축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럼 책에서 뭐 누르래요? 보조축. 그 닫아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요렇게 해서 지금 모양새를 대충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게 그 167쪽에 나와 있는 차트 속에 있는 결과가 대충 나온 겁니다. 근데 모양새가 안 이쁘대. 빨갛고 파랗고 하니까 보기 싫대. 그럼 저기 디자인 요소 있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서 여기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보라는, 요런 거 선택해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얘가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나오고 책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는데 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펼쳐지거든. 그 중에서 뭐 요거 누르라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누르셔도 있긴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밑에 거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펼쳐져요. 그때 누르시면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파란 거 이런 거 책에서는 또 뭐 어떤 거 하래요.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난 알록달록한 게 좋아 이렇게 약간 번떡번떡 빛나는 게 좋아 그럼 이런 거 하면 되고 아니 난 주황색으로 갈래 그럼 주황색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가시면 종류가 한 열 몇 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번째 걸 선택하면 세 번째 걸 선택하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제목이 생기고 오른쪽에 있던 범례가 아래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밑으로 펼쳐지게끔 하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을 때는 이 공간이 아까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제목이 떡 보이고 범례가 내려가니까 꽉 차게 보이더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여기다 제목 써야죠.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 3학년 성적표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표가 나왔겠지. 제목을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누구 성적표인지 몰라도, 전체 성적표인지, 개인 성적표인지 몰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는, 영어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 과학 점수는 어때요? 과학 점수는 중간이나 기말이나 지금 어때요? 같죠?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영어 점수는 중간고사하고 기말 점수하고 많이 차이 나. 영어는. 중국어도 많이 차이 나. 중국어도. 이제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알수 있어요? 대충 영어 점수가 60에서 80 사이에 있으니까 한70 정도 되겠다라는 거지. 그냥은 뭔지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라고 선택해 보세요.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래요. 왜안 되지? 자, 이번에는 꺾은 선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위쪽 선택해 보세요. 위쪽.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기말고사는 90점이고 수학은 70점이고 보이네.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선택하고 레이블에 가서 축에 가깝게 할 거예요. 그 밑에 점수가 깔린다고. 왜냐면 저 꼭대기에다 다 점수를 매겨라 그러면 위에 막 부닥치거든 숫자들이. 어떤 건 위에, 어떤 건 아래 따로따로 버무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이렇게 숫자를 각자 보느냐 아니면 저기 데이터 표에 가서 차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를 눌러보시면 밑에 아예 숫자가 나오죠. 값이 나온단 말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이네. 그럼 얘는 이 제일 밑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때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게 중간고사 점수고 어느 게 기말고사 점수니까 이제는 데이터 레이블이 없어도 되죠. 아까 보세요.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갔죠, 지금요. 이렇게요. 뭐 위에 30, 90써 있잖아. 근데 밑에 표가 있잖아요. 그럼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없음 그러면 다 사라져요. 밑에 표가 있으니까 표를 참고하세요, 이거지. 뭘 쭈?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누구한테? 이거 내가 볼 거야? 아, 나는 이것만 있어도 돼. 위에 것만 있어도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꼭 보여달래. 그럼 밑에 거 표로 보여줘야지. 사장님한테 보여달래. 그러면 사면서 사장님한테 2015년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현황 표를 만들어서 표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프로 보여주면, 차트로 보여주면 사장님이 금방 알아보기 쉽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필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표를 원하는, 그래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차트 종류를 예를 들어서 그냥 세로 막대로만 이렇게만 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지켜봐야 돼. 저 양반이 차트를 이렇게 삐죽하게 하는 이걸 좋아하는 건지. 상황을 봐서 이렇게 누적 막대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제출해 주면 되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앞부분 우리 함수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안 해봤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근데 함수가 양이 원체 많아서 세밀하게 하려면 또 이것도 한 달 넘게 해야 되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예.